일단 제가 스킨케어부터 해야 되거든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여기는 서울입니다.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호텔에 와 있는데 올 때 그래서 좀 딱 필요한 것들만 다 챙겨와서 토너는 굳이 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이게 앰플이 이게 되게 입자가 고운 수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쫀쫀하게 마무리되고 유분기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그리고 립밤을 잠깐 얹어놔줄게요. 립리프 티밍 립마스크.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진짜 제가 써봤던 립 마스크들 통틀어서 이게 제일 좋고 이게 약간 쓰기에도 간편한데 좀 각질도 엄청 잘 불어가지고. 크림은 웰라쥬 리얼 HA 하이드레이트 인텐시브 크림을 발라줄게요. 얘는 약간 좀 리치한 제형의 크림인데 제가 요즘에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져가지고 가벼운 크림을 못 바르겠더라고요. 기왕 오늘처럼 이렇게 토너 안 챙기고 앰플이랑 크림만 딱 발라야 될 때는 얘랑 조합이 아주 괜찮아서 딱 바르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렌즈를 껴줄 건데 렌즈는 렌즈베리에서 이번에 나온 그 유앤아이님이랑 콜라보한 렌즈거든요. 실루엣. 실루엣이고 얘는 그레이예요. 직경은 13.3이고 원래 한 달용인가? 짜리로 처음에 나왔다가 이번에 원데이로 나왔는데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 어제 이거를 헤이즈를 껴봤는데 제가 원래 그런 붉은기 있는 렌즈가 되게 안 어울리는데 이게 되게 괜찮았어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제가 평소에 끼는 렌즈들보다 조금 더 건조한 느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레이 렌즈잖아요. 딱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느낌?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무슨 메이크업을 해줄 거냐면요. 약간 제가 막 미팅도 가고 좀 세 보여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정말 입지 않는 옷을 챙기고 좀 진짜 막 부잣집 딸내미 같은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 건데 제가 오랫동안 좀 돌아다닐 예정이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필수로 발라줘야 돼요. 이거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얘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또 다들 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이유가 약간 수분크림처럼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하고 다른 선크림들처럼 좀 백탁 현상이 없어서 좋아요. 딱 발랐을 때 수분감이랑 그런 탱글탱글함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좀 산뜻한 그런 선크림. 이렇게 딱 바르면 바로 이렇게 수분감이 딱 차올라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이제 그냥 막 토너 베이스처럼 뭐 이렇게 그냥 아무 데 나갈 때 베이스 대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이제 베이스 사용 전에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메이크업 수정할 때 이제 피부 화장 다시 할 때도 얘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 지워낸 부분 이걸로 크림 대신에 얘로 부분 다시 수분감 채워주면 수정도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군데군데 꼼꼼하게. 제가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요. 선크림을 옛날에 막 바르고 다니는데 목에만 안 바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또 강릉이 이 햇빛이 되게 많이 쨍쨍하고 좀 뭔가 그게 있어요. 제가 막 강원도 소녀니까 좀 피부가 되게 까만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가 까매갖고 선크림을 막 많이 바르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선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고 다녔어요. 근데 목을 빼고 바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새 내가 피부가 하얘져 있었는데 목 빼고 하얘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뒤로도 목에도 꾸준히 바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목에 꼭 바르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진짜 목만 탄다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 선크림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크림 같은 거 이제 이것도 광고 제품 받기 전에 그 이슈 같은 거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봤거든요. 달바는 최근에 이제 SPF 수치를 이제 임상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자외선 차단력 인증을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원래 쓰시던 분들도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쓰던 게 있는데 안심하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렇게 안 그래도 광고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검증 안 된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아 지금 뒤에 조식이 와 있는데 아 먹고 싶다. 이렇게 산뜻해졌어.
그리고 이게 끈적임도 진짜 없고 딱 그냥 그 수분만 채워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이제 베이스 같은 거 좀 매트한 베이스 바르기 전에 발라주면 좀 그 베이스랑 같이 궁합이 되게 잘 맞아서 저는 좀 요런 매트한 베이스 바를 때 같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너무 촉촉한 거 바를 때보다는 좀 뽀송한 제형에, 그러니까 요즘 마스크에 잘 묻으니까 뽀송한 제형에 쿠션을 좀 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할 때 좀 발라줍니다. 조식을 먹고 왔어요. 호텔에서. 여기서. 이 방에서. 그리고 이건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발포 비타민 그냥 물에다가 탄 거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이제 바로 쿠션을 해줄 건데 쿠션은 에스쁘아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 파우더 쿠션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원래 에스쁘아에 요 라인 말고 두 개의 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전 거는 이제 약간 글로우한 라인이었다고 치면 얘는 완전 매트 뽀송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나온 거 보고 좀 놀랬던 게 이제 왜냐면 에스쁘아 하면 결광, 광채 약간 이런 쿠션으로 좀 유명했었기 때문에 막 완전 매트 쿠션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좀 놀랬어요. 그래서 써봤는데 진짜 이거는 매트 그 자체예요. 그래서 뭔가 이 쿠션을 제가 그동안 써오면서 이렇게 막 좀 쓰는 방법을 터득을 했거든요. 이게 진짜 잘 쓰면 정말 꿀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쓰는 방법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쓸 건데 일단 오늘 메이크업 컨셉 자체가 저는 차가 있다면 피부 화장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 피부 화장에 그렇게 신경을 별로 쓰지도 않는데 오늘은 진짜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다닐 거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또 황사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일반 마스크로는 안 되잖아요? 이 KF94를 쓰고 다녀야 돼서 여기에 이제 또 찍히고 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 표현을 좀 탄탄하고 정말 뽀송하고 마스크에 영향이 없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또 제가 오늘 좀 고급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해줄 거라고 했죠? 근데 또 눈 화장을 좀 되게 옅게 해줄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눈썹과 립에만 좀 시선이 가게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는 눈썹에만 시선이 가게끔? 이렇게 퍼프를 찍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입자 자체가 진짜 곱고 좀 고루고루고루고루고루고루고루고루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얘가 한 번에 진짜 좀 많이 찍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찍은 채로 그냥 올리게 되면 이쪽에 그 고운 입자가 다 뭉쳐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찍은 거를 여기에다가 몇 번 덜어내주고 좀 평평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얹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달바 선크림도 말씀드렸던 게 이 정도의 매트한 쿠션을 썼을 때 기초를 진짜 웬만한 촉촉한 기초를 써도 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달바 같은 이런 선크림을 수분 베이스로 쓰고 이거 쿠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진짜 정말 찰떡같이 잘 먹어요. 약간 이렇게 힘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아도 이렇게 얇게만 올려도 이렇게 올라가요. 대박이죠? 이게 또 커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피부에 파우더를 넣는 느낌? 그래서 처음 이거를 썼을 때는 요령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거 써보고 약간 테스트하라고 이제 테스트해보라고 이거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테스트해보라고 했을 때는 너무 별론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거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쓰는 방법이 또 따로 있고 그 쓰는 방법을 터득을 해갖고 잘 써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아요. 오히려 이게 요즘같이 마스크 오래 쓰고 다닐 때 이만한 쿠션이 없어 진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이게 딱 파우더 얹은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돼가지고 딱히 파우더 처리를 해줄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코 쪽에 모공 커버할 때도 소량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짝씩 콕콕 찍어주듯이 커버해주면 이게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대신에 이쪽도 주의해야 될 점은 얘가 정말 뽀송한 타입이기 때문에 기초를 진짜 탄탄하게 해줘야 돼요. 제 피부가 유독 건조한 피부여가지고 더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은 기초를 진짜 탄탄하게 해주셔야 돼요. 밀어주면서 두드려줍니다. 이쪽이랑 확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쿠션 쓰는 날에는 컨실러를 따로 안 쓰거든요. 왜냐면 얘가 진
진짜 얇게 발리던데 그렇게 얇게 바른 거를 몇 겹을 얹으면 굳이 컨실러를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다른 쿠션을 쓸 때는 그냥 피부 표현이 예쁘고 커버력이 안 좋은 거를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컨실러를 무조건 써야 됐었던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꼭 이렇게 컨실러를 얹은 부분에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진짜 얇게 도포를 여러 번 해주면 커버가 다 돼요, 진짜. 보세요. 제가 아주 가까이서 이쪽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조금씩 얹어줘야 돼. 이렇게 손에 너무 힘을 주고 얹어주면 이쪽에 쿠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뭉칠 수 있어요. 이 매트한 것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매트하고 저는 피부에 홍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쿠션들이 올라가면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얇게 닿을 듯 안 닿을 듯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하는데도 커버가 이 정도가 된다니까요. 이 쿠션도 진짜 제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르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마스크를 쓰는데 굳이 막 피부에 컨실러면 뭐면 막 다 바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즘에 그냥 이 쿠션만 진짜 얇게 얹고 있거든요. 컨실러, 파운데이션, 파우더를 그 모든 단계를 이 쿠션에 다 압축시켜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광고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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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느낀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머 이거 다크서클도 엄청 잘 가려져. 제가 처음에 이 쿠션을 실패했던 이유가 이렇게 바르는 스케일도 있지만 색상 호수 선택을 잘못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피부가 나름 하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호수가 총 4가지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밝은 컬러를 바닐라 컬러를 처음에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제 나한테 그냥 컬러 자체가 떴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일단 실패를 첫 번째로 했었고 바를 때 다른 쿠션들처럼 다 무조건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얼굴에서 올려서 펴 발라서 이제 바르니까 이 쿠션은 매트하다 보니까 얼굴에 올리면 그냥 이렇게 막 바로 밀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펴져요. 얘는 그냥 올릴 때부터 애초에 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바로바로 여기서 바로 굳어가지고 밀착이 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거를 실수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바르니까 한 겹만 발랐는데도 컨실러랑 파우더 다 한 것처럼 대박이죠. 이거 하나 바르면 컨실러를 안 한다니까 진짜. 마스크 쓸 때도 진짜 안 답답하고 봐봐요. 제가 그리고 이쪽에 커버 못한 부분 있죠. 이거는 한 번 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겹 더 올려주면 돼요. 그냥 여기 코 옆에랑 그리고 제가 처음 실패했던 이 바닐라 이걸로 이제 이런 부분 거무튀튀한 부분들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밝은 걸로 보면 좀 포인트를 줍니다. 이렇게 턱 부분이랑 그러고 이제 파우더 딱히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픽스를 딱 시켜주면 되는데 이제 픽스 시켜주는 동안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브로우는 역시 켈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이게 브로우 그릴 때도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결대로 잘 빗어주기만 해도 빗어주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보여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 넓은 면부터 앞에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림을 그려주고 메꿔준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그려주면 금방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눈썹이 이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 살짝 이 위쪽으로 그리고 뭔가 약간 시크한 느낌이 나게 산을 좀 올려서 그려줄게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해주다가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안 채우고 그냥 이렇게 길이를 맞춰가지고 이제 이 뒤에를 먼저 그려줘 놓고 앞부분은 이제 뒤에서 점점 앞부분을 먹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가주면서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를 살짝살짝 빗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앞머리 부분, 앞부분도 이렇게 결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 또 반대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해줬으면 이제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이걸로 눈썹을 좀 고정을 시켜줄게요. 왜냐면 제가 파우더 처리를 어쨌든 따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눈썹 형태가 좀 망가질 수도 있고 습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요물이거든요? 저처럼 눈썹 숱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썹 한올한올 세울 때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이제 눈썹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한 건데, 그리고 섀도우. 섀도우는 음영만 딱 깔아줄 거예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모금이. 이게 약간 쿨톤이신 분들이 정말 좀 애용하기도 하고, 저도 좀 애용하는 팔레트인데 딱 진짜 쿨톤 컬러들만 모여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여름 쿨부터 겨울 쿨까지 다 쓸 수 있는 좀 그런 컬러들인데,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개 있죠? 이걸로 저는 좀 그냥 다 음영을 깔고 마무리를 해줄 건데, 제가 오늘 급하게 온 거니까 그냥 손으로 막 해줄 거예요. 이게 되게 연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깔면 발색이 좀 이런 식으로 티가 나거든요? 이렇게 대충만 깔아주고 브러쉬로 경계를. 아이라인을 안 그려줄 거기 때문에 섀도우 영역을 최대한 이렇게 넓혀주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 눈 앞머리 부분까지 이렇게 쏙 들어가 보이게 눈이. 뭔가 나는 아이라인 진하게 하는 것보다 섀도우 이렇게 진하게 하는 게 뭔가 더 세 보이더라. 또 이 부분 이렇게 이 눈 밑부분도 전체 다 이 톤으로 깔아줄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진한 이 컬러로 또 꼬리 부분과 눈 앞머리 부분에 이렇게 콕 찍어서 음영감만 줄게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이랑, 그리고 이제 뷰러랑 마스카라까지 후딱 해줄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스카라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볼륨 마스카라 레벨 3 이거를 해줄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요즘 속눈썹 영양제를 또 안 발랐더니 속눈썹이 사라지고 있네. 그리고 마지막, 검다당 마지막, 여기 첫 번째 있는 약간 여기 퍼플빛 나는 이 펄로 눈에다가 애교살 부분에다가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예쁘구만. 시간이 없으니까 쉐딩하는 과정은 그냥 팍팍 해줄게요. 말 없이 그냥 팍팍. 포쉐딩은 뭐 맨날 똑같이 하니까. 근데 마스크 위로 좀 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음영을 아주 잘 잡아줄 거예요. 이 사이. 좋아, 좋아. 블러셔랑 립만 하면 끝! 블러셔는 이것도 스킨푸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 진짜 예쁘죠, 라벤더? 얘를 이렇게 섞어서 이쪽에다가. 헐, 너무 예뻐. 역시 스킨푸드는 치크 맛집이었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립만 하면 끝인데, 립을 아까 제가 그 마스크, 립 마스크로 불려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벗겨내주면 각질이 엄청 잘 벗겨져요. 그리고 립도 약간 오늘 이 메이크업이랑 맞는 느낌으로 좀 고급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할 건데, 립은 이번에도 에스쁘아 거를 사용할 건데, 에스쁘아에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이렇게 새로 나온 립인데, 이게 노웨어 벨벳 라인이랑 이제 이렇게 샤인 라인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근데 색상이 진짜 많은데 제가 좀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를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를. 일단 첫 번째 메인으로 바를 컬러는 이건 노웨어 벨벳 차이 핑크 컬러인데, 얘는 완전 차분하고 좀 깨끗한 느낌의 누디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좀 이 메이크업에 그냥 엄청 베이스로 단독으로만 올려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조금 쿨한 느낌의 누디 컬러죠?
뭔가 이게 벨벳이라고 해가지고 좀 웨트할 줄 알았는데 바세린을 굳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올렸을 때 뽀송뽀송해 보이기는 하는데 딱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되게 잘 되고 이게 딱 발랐을 때 바른 듯 안 바른 듯 좀 가볍고 좀 크리미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매끈하고 매트 립인데도 매끈하고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만 딱 해도 너무 고급스러운데? 매트에 오일 한 방울 딱 들어간 느낌?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너무 다 매트니까 이런 좀 글로시 라인을 이 위에 중간에다가 좀 얹어줄 건데 요거는 딱 발랐을 때 진짜 좀 사랑스러운 느낌인데 제가 지금 좀 쿨한 느낌의 베이스에다가 얹으면 이런 식으로 좀 쿨해지는 느낌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바르면 좀 유리알 광택처럼 좀 빛나는 느낌? 그리고 또 요런 라인은 딱 발랐을 때 입술에 좀 볼륨감도 있어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광택감 자체가 입술 약간 필러 맞은 것처럼 그런 볼륨이 있어 보이거든요. 엄청 통통해 보이죠, 입술이. 엄청 커져서 갑자기. 텍스처 자체가 무겁지 않고 되게 가벼워서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딱 하고 저는 빨리 머리를 하고 스타일링을 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옷을 입고 이제 준비를 다 해줬는데 저는 지금 빨리 나가줘야 돼가지고 얼른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